반갑습니다. 오늘 수학과학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AI 시대의 수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균관대학교 이상구입니다. 왜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 필요한가? 모든 국가와 기업이 많은 인공지능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나와 무관하다? 아닙니다. 데이터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인공지능은 발전해 하고 있으며, 이는 전 산업의 혁신을 이끌면서 저희의 생활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주위에 애플의 실이나 KT의 기가 지니, 삼성전자의 빅스비 등은 우리의 비서를 대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회가 또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의 요건이 변하면, 그에 따라 대학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강좌를 적시에 개설하고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는 물론 중등학교 현장으로 가서 새롭게 배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에 반영시켜야 되고, 그것이 대학과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초등 수학은 그에 맞춰서 같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수학과 코딩을 같이 배우는 것이 인공지능 역량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선형대수, 그리고 미적분, 통계학,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코딩 언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이룬 예를 먼저 간단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하나의 예인데,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는 내용을 학습합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점과 반지름 용하여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보거나 또는 참고, 또 동영상 강의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반지름을, 이 점과 반지름 스퀘어 37을 이용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또는 실행하면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생성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점 마이너스 1과 2점을 지나는 자, 4, 16, 16 곱하기면 32 업데이트 하면, 이 주어진 점과 1, 2점에서 반지름 이런 원의 공식이 제가 맞게 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답을 준다면, 틀린 답을 준다면 답은 틀렸고,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점에서 스퀘어 81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고, 그 식은 이렇다고 답까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적분을 통해서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간에서 f(x) x제곱과 x축이 있는 영역을 면적을 구하라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컨텐츠를 통해서 교과서나 등에서 학습할 수 있고,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며, 저희가
그 문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지선다형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문제를 얼마든지 생성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줄 이 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답에 대해서 채점까지 저희의 답이 맞는지 틀린지 채점까지 해주고 요 면적이 바로 2번 답인 22라는 것을 확인해 주게 됩니다. 내가 다른 문제를 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을 찍으면 그 답은 틀렸습니다. 이 답의 이 면적은 다음과 같이 16이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하고 확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먼저 데이터로부터 순서쌍이 만들어지고 그 순서쌍으로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벡터들을 표현하고 이 벡터들로부터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렬 연산을 배워야 되고 행렬 연산들을 계산해서 손으로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행을 해서 코드를 이용하여 행렬 연산들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곱셈 계산을 하고 또 랜덤하게 오차 행렬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곱을 계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계산, 이런 행렬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 의료 데이터들로부터 정상 체중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 혈압이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대학에서 여러 과목들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책도 쓰고 그리고 실제 평가도 하고 하면서 이때 수학과 코딩을 같이 동시에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로드맵 of Mathematics for Deep Learning이라는 자료에서 확인하시듯이 미적분학 또 선형대수와 그리고 통계학 지식이 바로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기초 지식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선형대수학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래서 2019년에 이런 책을 썼고 이거 대학에서 이 책을 또 두 학기를 가리켰고 세 학기를 가리켰고 실제 네 학기를 가리켰네요. 그렇게 하고 이번 2020년 10월에는 고교생과 일반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초수학 입문을 책을 썼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수학 내용에서 고교수학과 선형대수 미적분학 통계학을 가리키고 이 지식을 활용하여 조성군 분석과 인공신경망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의 활용 실습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14주 안에 이 내용을 다 커버했는데 이것은 매스 앤 코딩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실제 수포자라고 얘기하던 인문계 학생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예는 누수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과기부, 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인공지능 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인공지능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교과 과정을 개발하면서 몇 달 동안 많은 미팅을 하고 토론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대표 선수는 인공신경망이고 주어진 입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함수. 그 함수는 데이터인 입력이 있으면 입력과 출력이 데이터들로 벡터들이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그 벡터를 입력해서 벡터가 나온다는 것은 그 함수가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런
출력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행렬을 추정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수학에서 해왔던 수학적 모델링이고, 즉 인공 행렬이 인공신경망의 코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AI 시대의 수학 교육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고등학교 수학을 코딩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고 즐기면서 실제 그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 메센 코딩을 모바일 상에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이 아까 그 내용입니다. 실제 제가 인공지능이 고등학교 수학 교육에 사용되는 예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할 뿐만 아니라 답도 생성하고 또 의사답도 생성해서 그래서 채점까지 해주고 또 학생의 기입지를 분석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셨고 그 랜덤 매스 프로그램 제네이터는 제가 특허를 받은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대학 입학 수능 시험 문제 30개 세트를 만들어서 특허를 재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문제를 먼저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교육은 필요 없이 수포자가 없는 그런 사회로 그런 우리 교육 환경으로 만든 가능성이 100%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울 내용들을 학습하고 또 동영상 강의까지 듣고 또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으며 문제들을 생성해서 풀어보면서 본인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능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제공한 예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것들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PISA 평가에 의하면 수학 과학이 최상위권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수학 강국의 경쟁력을 살려서 교육 방법의 혁신을 이룬다면은 특히 방법론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등인 나라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세계 1등인 그런 나라에서 이 메센 코딩으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21세기 수학 교육을 리드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학 교육이 강한 그런 인재들을 배출한 나라로 성장할 것을 자신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만든 특허 기술을 적용한 수능 문제 셋을 만들어서 특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창의 재단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간단히 마치고 실제로 수학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예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the world first 또 the best 한 그런 이 환경을 우리나라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world best 창의재단이 또 교육부가 과기 정통부가 되어서 world best 기업들을 지원하고 월드 베스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